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와 부종의 특효제로 쓰이는 금계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계곡은 금조라는 뜻으로 달기나 새의 벽과 비슷하게 닮았으며 노란 황금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해서 금계곡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서식 장소는 강가나 냇가, 철도나 도로변 등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번식력이 왕성해서 군집 성향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관상용과 약용으로 많이 심고 있으며 노란색이 온 일대를 덮으면 눈이 시원해지고 생동감이 있을 만큼 색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꽃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꽃말이 상쾌한 기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그 내부에는 신묘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계곡은 여러 실험을 통해 의학적으로 약효의 우수함이 하나씩 입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맛은 약간 맵고 평하며 간과 폐, 대장 및 신장에 들어가고 특별히 밝혀진 독성은 없습니다. 전초에는 20%의 단백질과 40%의 지방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비타민C와 무기질, 당류, 칼륨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플라보노이드와 란세올린 성분이 최근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금계곡은 부종으로 인하여 몸이 자꾸 부어오르는 현상을 빼주는 명약으로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종은 체액이 신체 조직의 간질에 축적되어 피부가 부어오르는 상태를 말하고, 인체 조직 내에서 림프액이나 조직의 삼출물 등의 액체가 고여 과잉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콩팥이나 신장 질환이 안 좋아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유 없이 몸이 자주 붓는 분들이 전초나 꽃을 채취해서 계속 달여 먹으면 부종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민간과 한방에서는 혈관 속에 뭉친 어혈을 잘 없애줄 때 사용하고, 해독력이 좋아 식중독이나 독이 들어있는 물질을 먹었을 때 긴급 처방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작용이 있어 위장출혈과 여성 생리불순 및 산후어혈 등을 멈출 때 사용하고, 몸 안에 쌓인 체독을 없애며 숙변을 고르게 만들어 변비를 탈출시켜줍니다. 출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금계곡을 햇볕에 건조시켜 10g의 땅비사리 뿌리와 함께 물에 달여 마시면 일시에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소화불량과 설사 이지를 그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침과 감기, 인후염 등으로 열이 심하게 나고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전초 말린 것을 깔악지나물과 함께 달여서 먹으면 해소가 됩니다. 무엇보다 금계곡은 현재 항암치료제로 간암과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암세포 사멸작용이 좋아서 암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금계곡 추출물은 항암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이 몇 종이 들어있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고 보고가 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계곡을 비롯 장미와 수레국화 등의 색이 진한 꽃일수록 항산화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제암 학술연구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암발병률은 5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 사망률은 8명 중 1명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시아 지역이 암발병률과 사망률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암은 모든 질병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늘어만 가는 실정이고, 각 제약회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식물 추출물을 통해 신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신약개발팀에 의하면 금계곡 꽃잎에서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은 금계곡 꽃을 약 3kg 채취해서 알코올 추출액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 암치료에 유효한 6종류의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서 메톡실란세올레틴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는 모습을 실험을 통해 확인이 됐다고 발표를 했으며, 앞으로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가 있어 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항암치료제하고 매우 흡사할 정도라고 하며 뛰어난 항암작용이 있음을 연구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술 논문 자료에도 항암치료뿐만 아니라 신경과학 연구의 새로운 지표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롤모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뿌리째 뽑아서 5에서 10g을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여 마시면 되고, 꽃이 피는 시점에 약효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꽃차로 달여 마셔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계곡은 민간에서 인뇨작용이 좋아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오줌내기 약으로 쓰이고, 방광 안의 염증과 결석을 제거할 때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알코올과 지방 간의 해독력이 좋아 간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창이나 칼에 깊게 찔렸을 때 세균 침입으로 인한 파상풍과 타박상, 염좌 등을 치료할 때도 쓰입니다.
피부질환에는 금개구잎을 직지어서 환부나 상처 부위에 발라주면 되고 뜨거운 물에 달여서 목욕을 하면 피부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피부를 윤기있게 만들어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금개구은 뿌리를 포함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건조시킨 후에 5에서 10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꽃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다음 3-5g 정도를 넣고 꽃차를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금개구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든 이용할 수가 있지만 소염제가 함유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소량씩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꽃향이 매우 강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복용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개구은 오염지역의 식물정화기법의 소재로 활용이 될 정도로 흡수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